호남 최대의 공공요양시설로 평가받는 전주보훈요양원이 오는 4월 문을 엽니다. 의료서비스와 최신 기술을 갖추고 첫 입소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신서유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가보훈처 소속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올해 4월 개원을 앞두고 입소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북 최초 보훈 요양원으로 오는 2월까지 1차 모집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이번 개원을 앞두고 있는 전주보훈 요양원입니다. 현재 산업재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 쓰며 공사 마무리 단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웰레이징 비전을 담은 전주보훈 요양원은 정서 안정을 돕는 자연 친화적 조경시설과 안전한 동선 분리 및 사회활동 공간, 그리고 최신식 의료재활시설과 ICT 기술이 있는 인지 재활 정비가 구비된 요양원입니다. 전주보훈요양원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지역 주민을 위한 호남 최대의 공공요양시설입니다. 치매 전담실 운영과 재활을 위한 현수형 보행 장비, 인지 기능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외부 산책로와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입소 어르신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6년도에 전체 인구 중 20%가 노령층이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웰레이징 비전을 담은 서비스를 통해 노령화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아름답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누리며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